요즘 대한민국은요 실력파 트롯 가수들로 정말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역시 손빈아 또 송민준 오늘 제3탄이네요. 트롯계 정혜인이다. 정다한 건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쌍지오 쌍지오 쌍지오. 정혜인 아니고요 정다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신은 같잖아. 네, 그리고 성만 같아요. 슬쩍 보면은 네. 정혜인. 슬쩍 보면은. 슬쩍 보면은. 정혜인은 하얀데 저는 엄청 까매요. 아 그렇지. 자, 첫 곡으로 어떤 노래 해볼까? 무엇보다도 오늘 많은 노래 준비했는데 제 타이틀곡 먼저 들려드리고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누면서 더 많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곡으로 고향 친구 먼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정단의 신곡. 달리치기 놀이하던 선생님 오랜만에 뵈니까 엄청 고와지셨어요. 고와졌어? 오늘 화장이 잘 받았어. 23호. 아, 넌 몇 호? 저는 한 26호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까매 보이는 거야. 근데 원래 까매요. 아 원래 까마기도 네. 하지만은 23호가 아니라 23살 같으세요 오늘. 아!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한이가 또 네. 우리 다한이가 이렇게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계속 다한 씨 그럼요 그렇다 그지 네. 아들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뭐.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그치 얘기는 하지 말고. 아 제가 아주 예전에 선생님 그 노래 교실에서도 약속한 게 있는데 잘 돼가지고 아주 뭐 유명한 가수가 되면 머리 위에 떡시루 이고 딱 오겠다고. 근데 오늘은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떡시루를 못 약속 좀 지켜라 진짜 약속 좀 네 꼭 지킬게요 선생님. 뭐 떡 갖고 온다는 놈 한 명 없었어 한 명. 네 근데 제가 1호로 하겠습니다. 1호로 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약속했습니다. 정다한 돌아서는 장충단공원.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통 가요가 좋아가지고 남들 친구들 발라드 듣고 뭐 힙합 들을 때 저는 이제 트로트를 들었거든요. 아 학교 다닐 때 네. 안개 낀 장충당원 이런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이런 노래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노래방 가면 친구들이 엄청 싫어하죠. 싫어하지. 네. 안개 낀 장충당원 하면 와 무슨 노래냐? 할아버지랑 가서 불러라. 근데 어떤 그런 주위 환경이 네. 내가 정통 트롯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 우연하게 우연하게 이제 MP3에서 어떤 가수분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나훈아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제 음성만으로 이렇게 그분을 알고 이게 트로트구나. 이게 어른들의 여러분들의 이야기구나.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생겨가지고 그 전 선생님들 뭐 곡들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통 가요에 빠져들게 된 거죠. 아, 정통 트롯을 고집하는 이유 같은 거 있어? 제 목소리하고 가장 잘 맞고요. 일단 제가 잘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노래를 하든 막 이렇게 꺾어지지. 네, Tell me, Tell me, 테데테데테, Tell me. 아 맞아 맞아.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타고난 것도 있다. 뭐 그치.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것도 조금 물론 있겠지만 아버지의 영향이 있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연습을? 네 연습을. 자니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 저는 이제 처음에 바이브레이션도 잠깐만, 네. 머리 이렇게 바이브레이션도 못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게 이거예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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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연습을 이렇게 많이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야, 정통 트로트는 네. 표정도 따라가 줘야 돼. 아, 네. 그리고 몸짓도 따라가 줘야 돼. 그지? 그렇죠. 어깨를 안 쓰면 꺾기가 안 되더라고요.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조금만 쓰면 몸을 좀 쓰라는 거지. 그 사이에 이제 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감이 생기니까.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약간 지금, 이런 공간감만 지금 몇 번 네. 꺾은 거야? 몇 번 꺾은 거야? 나 흉내도 못 내겠다 나는. 살짝 이렇게 몸만 써주면 트로트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야 오늘 여러분들 이거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그런 또 노래 레슨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셨네요. 예. 노래 한지는 지금 몇 년 됐지? 이제 뭐
네, 혼자서 한 지까지 합치면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 정도 됐지. 네. 그럼 안 넘었냐? 네, 아직 안 됐지. 아, 안 됐지. 29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22살 때 봤거든요. 근데 8년 정도 됐다는 게 벌써 서른이 넘은 거 아닌가? 아, 내가 네. 지금 착각했는데 아직도 안 넘었어요. 22살 때. 아직도 네. 애기예요. 아직도 애기야. 예. 네. 근데 7년, 8년 동안 열심히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봐 왔잖아요. 힘들 때도 많았지? 네, 그럼요. 왜냐면 혼자서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렇게 그치. 하다 보니까 이쪽에 네. 나쁜 사람들도 꽤 있어. 네. 꽤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좀 겪고 나니까 좀 편해요, 마음이. 마음이 그치. 편해서 지금 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제 예능 프로 네. 같은데 나가면은 개인기 같은 거 개인기 같은 거 시킬 네. 거 아니야. 네. 혹시나 뭐 성대묘사나 성대묘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배우 송강호. 송강호. 네. 영화 배우. 네. 몇 개 없는데 이거 에코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 들어가도 뭐 좋고요. 우리 송투게더가 말이야. 대박 났다고. 두 달도 안 됐는데 100명이 넘었다고. 1000명이 넘었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 최희준 선배님 모창 모창 네. 아 최희준 선 목소리에서 최희준 선배님의 안 똑같을 수도 있어 목소리는 유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안 똑같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필러 리버블 조금만 걸어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최희준 선배님 어떤 노래를 엄처시와라는 노래 있는데 최희준 선배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열아홉 처녀 때는 수줍던 그 아내가 천하이 나더니만 호야이로 변했네. 여성 처녀 때는 수줍던 그 아내가 야 비슷하다. 그 음색의 그 네. 공간에서 나오는 아 그러니까 약간 입을 합주기처럼 해야 돼. 네, 합주기처럼. 뭐 입을 좀 이렇게 벌려야 돼요. 열아홉 열아홉 살. 아, 나도 비슷하게 되는데. 네, 연습도 잘하시는데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음악을 하면서 기억나는 분이나 네. 뭐 선생님이나 네. 그런 분 계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백지였을 때, 트로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 이제 유일한 뭐 스승님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그 트로트를 알려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어떤 그 이충재 작곡가 선생님이 이충재 작곡가 선생님. 한 2년 정도를 정말 그 선생님 댁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슴 속에 감사함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걸 시키세요. 일룡아. 일룡아. 일룡 없니 할 때. 아, 일룡아. 일룡아. 이걸 시키세요.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좀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알고 봤더니 이 비성을 잘 쓰게끔 일룡아. 비성을 잘 쓰게끔 하시려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약간 비음이 섞여 나오네. 그래서 일룡아. 이걸 1년 했던 것 같아요. 일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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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약간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나게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창법이지. 그러니까 그런 창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네. 코장도 없네. 그러네. 뭐 이런, 약간 이런 창법. 그런, 비성으로. 네. 이런 것도 있고 청춘을 뭐 이런 머리로 쓰는 것도 알려주시고 뭐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그분 그 선생님한테 정말 트로트의 좀 약간 교과서를 많이 배웠죠. 그 다한이는 노래 아니고는 또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사실 몇 년 전에 노래 이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노래 안 하려고. 광주. 네, 노래 안 하려고 내려가가지고 정장집을 차렸어요. 생계를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나도 알지. 네. 어떻게 또 맞춤 정장집을 하려고 생각했어?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그냥 차려가지고 해보니까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가수만 해야지 이 생각으로 그냥 내려갔던 거예요. 그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다. 네. 여러분들 그 가요 무대 한번 나가려면은요
또 정장처럼으로 번듯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럼 네. 정장 한벌 맞춰 입으려면은 네. 나도 늘 가요 무대 섭외 오는 게 뭐 나는 기분 좋을 수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부담된대. 왜냐하면 비싸죠. 왜냐하면 정장 한벌 위아래로 콤비로 이렇게 하려면은 80에서 100만 원까지도 네. 이렇게 돈 들어가니까. 근데 출연료는 뭐 한 네. 3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옷값이 더 들어가는 거 옷값이. 네. 그럴 바에는 내가 정장집을 차리자. 그거 좋은 방법이다. 자, 지금 그래요. 뭐 이제 안 하고요. 네. 지금은 저희 형이 그걸 형이, 하고 있어요. 형 잘 있지. 네, 형 잘 있어요. 아이고. 다니 집안 내력을 제가 너무 잘합니다. 예. 가지를 먹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드립니다. 송투게더 우리 식구 여러분, 항상 우리 김성기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면서 틈틈이 조금이나마 정다한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김성기 선생님의 송투게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